지난 시간까지 협약의 기본 목표를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터 협약의 조직과 구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조직은 최고기관인 당사국 총회와 총회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그리고 자문을 제공하는 여러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 자금을 확보하는 재정체계가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 또는 당사자 총회는 협약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총회의 구성원은 협약의 모든 당사자입니다. 당사국 총회가 맞을까요? 아니면 당사자 총회가 맞을까요? 이전에 보았듯 생물 다양성 당사자는 대부분 국가이므로 당사국이라고 흔히 말하며 저희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원문에는 당사국이 아니라 당사자, 즉 협약이라는 약속을 체결한 최약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 총회가 맞겠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대로 당사국 총회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차이점은 기억해주세요. 1차 당사국 총회는 협약이 발효된 지 1년 후인 1994년 바하마의 수도인 나소에서 개회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까지 매년 모이다가 1998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2000년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매 2년마다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지금까지 14회의 총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제12차 당사국 총회는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원래 2020년에 개회 예정이었던 중국 쿤밍의 제15차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사국 총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즉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규칙, 돈을 쓰는 재정규칙,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하는 예산, 그리고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국 총회의 권한은 다음화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